커피와 담배, 줄여서 커담이라는 용어가 있을 정도로 흡연하시는 분들 커피 좋아하시는 경우 참 많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첫 담배를 커피와 함께 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도대체 왜 흡연자분들은 아침에 커피를 찾게 되는 걸까요? 흥미롭게도 이러한 습관의 과학적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최근 미국 플로리다 의대 팝케 교수팀이 국제학술지 뉴로파마콜로지에 해당 내용의 논문을 게재했는데요. 의학 칼럼니스트 배진건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왜 아침 첫 담배를 커피와 같이 즐기는 것일까? 담배를 피우면서 커피가 생각나는 이유는 담배의 쓴맛 때문일까? 쓴맛은 아니겠죠. 최근 국제학술지 신경량리학 뉴로파마콜로지 온라인판에 게재된 미국 플로리다 연구진의 논문을 소개합니다. 팝케 교수는 커피에는 카페인이 들어있어서 이게 각성작용을 하니까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건 맞는데 흡연자들에게는 이 성분에 더해 어떤 다른 성분이 담배의 금단 현상을 해소해주는 건 아닐까 하는 호기심에서 이 연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커피공을 볶아서 만든 커피 속에 있는 화합물이 니코틴에 대한 갈망을 줄여준다는 현상을 발견했다고 이 논문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원두보다는 볶은 콩을 가지고 음료로 제조된 커피 속에 NMP라 알려진 화합물이 니코틴 갈망을 완화시켜줄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담배에 있는 니코틴은 우리 몸에서 어떤 특정 신호를 전달하는 수용체에 붙어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팀은 이 커피에 들어있는 화합물들을 추출해서 이 니코틴 수용체에 직접적으로 반응을 하는지 각각 개별적으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커피 추출물은 알파4 베타2 N-아세틸콜린 리셉터의 고감도, 저감도 수용체에서 실험을 하였습니다. 두 수용체에는 니코틴 중독에 관련된 하위 수용체이기도 합니다. 연구진은 커피에 함유한 9개의 저분자 화합물을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테스트하였습니다. 세포 기반 실험에서 뇌의 특정 고감도 니코틴 수용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볶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두 가지 화합물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그린빈에는 볶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단지 두 개의 화합물만 아세틸콜린 리셉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연구진은 진하게 볶은 원두에서 추출한 메칠피리디늄과 다이메칠피페리디늄 두 가지를 세포 실험에서 비교했는데 진하게 볶은 커피액에서 해당 화합물이 더 많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커피에는 뭐 카페인, 타우린 등 여러 가지 화합물질이 있는데 이 중 커피를 볶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화합물질 두 개가 니코틴 중독과 관련된 수용체에 직접적으로 붙어서 작용한다는 사실을 이 실험을 통해서 밝혀낸 거죠. 수용체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지난밤에 마셨던 술이나 그런 영향 때문에라도 정말 그 니코틴을 더 많이 몸에 흡수하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는데 이 커피 안에 있는 물질들이 그런 갈망을 확 줄여주기 때문에 건강에는 사실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코틴은 우리 몸에서 직접 생성되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서 공급을 받아주어야 하는데 특히 이제 잠을 자는 긴 시간 동안 니코틴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 몸속 혈중 니코틴 농도가 아주 떨어진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니코틴 수용체가 모두 비어있는 상태가 되면 우리가 과민 상태라고 표현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이 좀 더 니코틴을 원하는 상태, 갈망하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이때 커피를 마셔주게 되면 커피에 들어있는 이 두 가지 화합물질이 니코틴 수용체와 결합을 하면서 좀 덜 민감하게 만들어주니까 이런 금단 현상을 완화하는 데 좀 도움을 준다는 거죠.
이 연구는 아직 세포 수준의 실험이지만 인체 적용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레니크린 성분의 금연치료제도 이와 비슷한 작용 기전을 갖고 있는데요. 저는 인체 적용 가능성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팝케 교수님 팀이 먼저 아마 지금쯤에는 동물 모델에서 그 기전을 같은 실험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아마 임상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레니클린도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높은 친화도를 가지고 있으며 아세틸콜린 니코첸 수용체에 대한 선택적 부분 표현제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파민을 지속적으로 분비되도록 하고 이는 점차적으로 흡연 갈망과 니코틴 금단 현상을 호전시키도록 하는 그런 작용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커피와 담배와 관련된 흥미로운 논문을 살펴봤는데요. 건강을 위해 금연 결심하신 분들 아침 첫 커피로 좀 담배 생각 멀리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